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에 성공하며 이제 우리나라도 상용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발사체 보유국이 됐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에 실제 사용한 국내 위성을 실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차 발사는 시험용이었던 1, 2차와 달리 8기의 실용 위성을 태운 실전으로 목표 궤도 550km에 안착시키는 첫 번째 실제 임무를 성공시켰습니다. 자체 발사체에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실어서 성공한 것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연합,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쾌거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누리호 고도화를 위한 추가 3회 발사와 3배 이상 성능이 뛰어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합니다.